회사가 미혼입니다. 회사가 컸네요. 네, 정식 후계자는 아닌데. 천재 아니면 영재? 영재. 우리 아내 식중독. 아니 설마. 약혼 시켰고. 아, 만족함은 별로 안 좋은 특성인데. 오빠가 올라가니까, 그치? 빨리 갔다 와. 관광 왜 이렇게 오래 해? 언제 끝나는 거야? 언제 만날 수 있는 거야, 황제는? 반란이 지금 곧 터지는데. 잠시만. 만났다. 댓글에 써가면서 끝. 11 오버됐지? 하나 뭐가 돌아왔나요 나한테? 저거 하나 배분합시다. 얘네 자기 수여가 안되지? 왜 없어요? 여기 왜 없죠? 여기 오케이. 공작이가 왜 자꾸 넘어와? 씨,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씨, 잠깐만 이거 하나. 공작이가 넘어왔구나. 아, 그럼 경고라도 좀 떠주지. 공작이가 넘어왔다고. 이건 불친절해. 그쵸? 떴다고 알면 내가 이걸 반란을 막을 수 있었잖아. 언제 넘어온 거야? 됐죠? 만 명 나온대. 오케이, 사라졌다. 사라지고 있다. 자, 25%로 야망. 야망 좋습니다. 야망 있는데? 야망이 떨어진다는 얘기인가요? 아, 안 돼, 그러면. 돈을 씁시다. 미션 뭐예요? 명상하기. 유물의 수호자. 오, 예. 명상. 명상. 업보를 빨리 쌓아야 돼요. 지금 명상 중에 술 마셔도 됩니까? 네. 자성기부도 하고. 273. 오늘 제국만두고 끝낼게요. 기술 진보. 관용. 왕권. 나는 마하바라타의 구조를 이해할 수 없다. 언어는 모두 구식이며 위에는 방대한 상징들의 충 속에 깊이 숨겨져 있다. 43% 확률로 이해. 50% 확률로 이해한 데 실패. 도움을 요청한다. 23% 확률. 똑같은데? 혼자 합시다. 번역한 대 성공. 업보 100획득. 됐다. 377.
역시 혼자 해야 돼. 400 필요합니다.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매일 4.32. 아까 1점 몇이었는데 버프 받아가지고. 유물의 수호자, 기부. 영상 중 진전. 이게 왜 놀아도 돼? 영상 중에 술 마셔도 돼, 이거? 친한 친구가 되었다. 팝을 사라졌고. 스타일 보내고. 일상으로 도망다. 명상 20. 데뷔가 나에게 빛을 보여주었다. 명상. 무역계지가 55투카, 54투카, 여기가 55투카시래요. 여기 무역계지는 내가 직접 소유하지 않아서 여기가 수입이 없는 거구나. 다음에 여기가 리턴되어 돌아오거나 하면 여기를 우리가 먹어야겠네. 가문이 얘가 먹고 있어, 그쵸? 세금이, 무역수입이 41투카실. 얘가 먹고 있어요. 무역계지 있는 데를 주면 안 되겠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고아. 얘도 29투카. 무역기지 위주로 우리가 먹고 직할 연구를 해야겠네, 그쵸? 헌신 200 성공적으로 완수했고요. 아마 등업이 될 거예요. 등업이 될 겁니다. 라자가 자신의 약점을 폭로하겠다는 협박 편지를 구해달래요. 무슨 몰캠했나? 몽캠했나? 협박을 당하고 있어. 뜸난다. 여러분, 몽캠 같은 거 하면 안 돼. 자, 금화 받아 먹고.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1,000원만 또 세이브를 해놓읍시다. 호랑이 사냥. 음식, 음모. 음모. 음식에서 이상한 맛이 시작했다. 이상한 맛이 나기 시작했다. 중국에 도움을 요청한다. 누가 나 암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어이씨, 불안한데 또? 잠깐만. 이거 일로 바꿔야 되겠다. 암살이 왜 이렇게 심해? 암살이 너무 심해. 아내 임신. 어, 내가 죽은 줄 알았는데 다행히 우리 일행을 물고 죽었대. 어우씨, 죽을 뻔했다. 어우씨. 호랑이 사냥 동안 저녁 여유 시간에 카드 게임을 하기로 했대요. 돈을 얼마나 버시겠습니까? 나는 이런 거 무조건 올인이지. 쳤다. 등업해 주시고요. 어, 질병 또 퍼지네요. 전염병. 슬로우 피버. 이번엔 남자 아이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내가 암살의 위험에 지금 시달리고 있어가지고 이거 그냥 측량 활동으로 음모 발각하는 거 합시다. 어, 400 넘어갔네요. 자, 음식이 독이 들었으리란 사실을 알고 있는 건지 모르는 건지 라자는 자신의 도움을 받으려면 그 말을 아주 많이 요구할 거래. 그래. 그래서 네가 대신 죽어주면 좋지. 사냥은 실패였습니다. 등업됐고. 상한 고기 때문에 그랬대요. 새 주방장을 찾아본다. 음모가 올라간다. 그리고 음모를 획득이 음모가 낮은가 보지. 음모를 획득 이벤트가 낮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제국을 생성하려면 돈이 없네요. 아이씨, 돈 다 썼네. 474원인데 국고를 써가지고 날렸네. 조금만 기다리자. 돈 또 들어오니까. 어, 들어왔어요. 동료 생성. 잠깐만, 이거 말고 딴 거 먼저 할 거 있나 보자. 쌈라트 차크리바타는 인디아 벵갈 몰수당함. 이거는 무조건 이제 인도만 장악하고 요거 딱 누르면 변신하는 거라 상관없는 거고. 팔로우 오브 아주나 이거는 이쪽에 일부
영지를 우리가 먹어야 되나요? 직접적으로 컨트롤해야 되나요? 잠시만 찾아볼까요? 마수라. 한참 위라 상관없으려나? 마수라. 명성 500 획득하고 무슨 뭘 설립할 수 있대. 홀리 오더. 마르난. 이거 땅을 우선 다 먹어놓고 이거를 확인을 해야겠어. 그래서 하나씩 확인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땅을 나눠주기 전에 우선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눠줍시다. 그러면 될것 같아요. 일단 지금 확인하기엔 좀 그렇고. 우선 요거 먼저 생성. 데칸 엠파이어. 470의 금화와 400의 업보를 사용하고 800의 명성을 얻습니다. 이름도 바꿀까요? 데칸 엠파이어로. 인도 쪽에 이름 있는 제국인가 봐. 데칸 엠파이어. 이제 클레임이 그러면 이제 제국 영토 우리 클레임이 다 들어오겠지? 대주례만큼. 그러니까 이제는 좀 쉽고 하기가 좀 쉽고. 네. 이제 왕좌기도 이제 충분히 놔줘도 되고. 법률 좀 보자. 법률은 아마 우리가 기본 있는 거 그대로 갈 거야. 남자는 장자 속죄에다가 중원직권, 예. 여성 지위. 여성 지위 미미안으로 바꿀까요? 행정법 바꿔야 된다. 맞다, 우리. 행정법. 장엄한 왕권을 먼저 올려야겠네. 장엄한 왕권 5레벨. 여성 지위 미미안까지. 첩보관 직책 가능하게. 아, 자문에 우리 하나도 안 올렸어요. 대박. 나머지는 됐고. 내일 이제 아들만 딱 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전쟁을 또 해봅시다. 네, 황제. 인도 황제예요. 인도 황제입니다. 근데 아이콘은 안 바뀌나 봐요. 그죠? 계속 아이콘이네. 역병이 지금 돌고 있네요. 역병이 왼쪽에서 슬로우 피버 고아 지방에. 노래 좋아. 실론 맞아 정리하고. 실론에 우리 쉽이 있나요? 빰빠밤 빰빠밤 집이 있네요. 오늘 실론 맞아 치면 되겠어. 7000, 봉신 5000, 12000까지 되고. 법률 바꿔야 되고. 법률을 지방관령 왕국령까지, 왕국과 공작까지 딱히 할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성지 보자. 성지가 어딨죠? 요쪽. 아, 이거 도읍에 섞여 있는데? 마지막은 중국이랑 싸우고 한번 끝내는 걸로. 네, 테드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마치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완전히 고급화 됐죠? 우리 마누라가 너무 멋있게 온갖 보석으로 시장이 다 됐고, 나도 마찬가지고. 나 수염이 좀 마음에 안 든다. 수염을 좀 바꾸면 안 될까? 더 이상한가? 잠깐만. 이 정도. 이 정도 괜찮아. 하관을 가릴 수 있으니까, 턱을.
나쁘지 않아. 별로 위험이 없는 것 같아. 수염이 적으니까. 자, 시간 돌려보고. 아, 평화감 깨기를 오더가 내려왔네요. 성지순례 갔다 오기. 나 안 갔다 왔나요? 아직까지 성지순례? 어, 돈이 없네, 씨. 자, 왕자 옹립하기. 왕자 옹립하기. 5월 13일날. 나는 당신이 내 바람에 맞서는 것을 믿을 수 없다. 난 모욕당했어. 뭐야, 내가 뭐 골랐길래? 뭐, 싸웠나봐요. 편지. 편지 어쩌고저쩌고 싸운 것 같아. 기억이 안 나네. 방금 좀 막 눌렀더니. 성지순례 갔다 와야 돼. 임무가 성지순례야. 어, 돈 많이 들어가네. 119원. 지휘관이 아님. 지휘관 우선 빼고. 전쟁에 나가면 안 되겠지? 명색이 황제인데 전쟁에 나가면 안 되고. JMS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딸 태어났네요. 닐암마이. 닐암마이. 서현성님 구독 감사합니다. 서현성님 구독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관심사는 여자는 하얀색이 좋아, 난. 페이스, 신념. 나중에 수도원으로도 쓸 수 있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하나도 없는데? 큰일 났다. 대가 끊기겠어. 우리 형제는 있긴 있는데. 네. 쿠킹이 보시면 쉽죠? 어렵지 않죠? 되게 쉬운 게임이에요. 어렵다고 그러시는데 이게 되게 쉬운 게임입니다. 술래 갔다 올게요. 나는 깨달음과 정화를 위해 힌두의 성지로 떠날 것이다. 업보 20. 저번에 바르나 영원의 도시 갔다 왔고, 마투라 갔다 왔고, 건어사 한번 갔다 옵시다. 왕비님 인도예요. 저번에 결혼하게 했더니 이상하게 어머니인가? 어머니만 이상한 데로 갔어. 그죠? 우리까지 피스 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인베이전 타켓이 안 된대요. 피스 딜이 있으면. 나중에 결혼을 좀 나중에 써야 될 것 같아. 지금 너무 빨리 쓴 것 같아. 천인데 좀 여기 도우브 근처까지 가서 공격받을 위험이 있다 하면 그때 써야 될 것 같은데. 피스 딜은 괜찮게 좋거든요. 얘가 우리를 안 때리니까. 여기 올라갈 때까지 PCD 유지가 될 것인가가 문제지, 그치? 아, 우선 성지순례 우선 갔다 오고, 업보나 좀 채운 다음에 토벌이나 하나 하자. 어차피 제국이 됐기 때문에 토벌해도 돼요. 여행을 시작하지. 섭정으로 우리 형제. 천명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언덕과 정글을 갈라지는 것은 어떤 여행자라도 망설일 테지만 지름길이었을 테다. 정글 전문가. 몇 살이야? 20살. 내가 아직 남자가 안 났으니까 위험을 무릴 수가 없어. 대가 끊기면 안 되니까. 인내. 아무튼 써요. 수조 건설하는 거. 오케이. 11쪽 얻어왔고 땡큐. 280원. 대박. 이제 종교인 과세 돼가지고 11조도 아마 세금 먹을 것 같아요. 그쵸? 당신은 기르나르의 기슭에 탄 랠리 신전에 도착했습니다. 신성한 산 위로 이어진 계단을 따라 오르면 신전들과 성지가 있습니다. 이곳은 한때 크리슈나가 그의 어머니에게 가두어진 곳이자 그가 칼레이 이바나 야바나를 속이고 분노로 타오르는 잠든 왕 무스쿤다를 만났던 곳입니다. 바흐바나트 성지에 도달하면 수백 명의 승려들이 나체로 시바신께 봉헌하고 신전의 수조에서 그대 몸을 씻는 거. 이게 씻는 걸 좋아해. 인도 애들은 툭하면 씻어. 그래서 맨손으로 먹나봐. 그래서 그 카레 같은 것도 막 음식을 맨손으로 먹는 게 이유가 있나봐요. 잘 깨끗해서 청결해서 그런가? 모르겠어요. 술래하는데 이유가 있다. 어,
왔고 이시벡트 가고 돌아왔고요. 아, 아직 안 왔네요. 걸드님 갔다 오셨습니다. 어, 오셨네요. 술래자 특성 어퍼 30. 다 끝났고 내가 섭정하는 동안 동생이 잘 다스리고 있었네. 지명 섭정은 우리 동생을 해야겠다. 그러면 동생이 잘하고 있었어. 내 동생 어딨나? 여기 있네. 네. 지명 섭정해주고. 지휘관이 좋은 지휘관이 어디 있나요? 여기가 우리 형제가 또 하나 있고, 형제가 우리 아버지가 소녀기형을 얻으셔가지고 중국의 비술로 자식을 엄청 많이 낳았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8명인데 이제 둘째 누나는 죽었어요. 독감으로 사망하셨는데, 특히 우리 셋째 남동생은 우리가 팔아버렸죠. 거세시켜가지고 중국으로 보냈습니다. 미안해. 형이 미안해. 12살 된 아이로 거세를 시켜서 보냈습니다. 나머지는 괜찮네요. 그쵸? 셋째가 아닌 것 같다. 나이가, 이게 나이 순으로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이가 16, 20, 21, 18, 22, 16, 11. 넷째 되겠네. 하나, 둘, 셋, 넷째. 넷째 남동생. 우리 아버지가 아주 대단한 인물이셨죠? 정력이 좋으셨어. 남자의 표본이죠? 오케이, 5,000명 다 찼네요. 네, 앤드님 안녕하세요. 예, 연말이라 이제 술자리 많이 바쁘시죠? 우리 방송 끝나면 이따가 좀 쉬면서 뭔가 술 한잔 할까, 우리? 음주 방송? 일단 1시쯤에, 12시 반 1시쯤에 방송 끝내고 바로 마치지 말고, 연말이니까 우리 술 한잔씩 하면서 뭔가 탐방을, 인터넷 탐방을 같이 한번 해보죠. 탐방이라고 말하고 도방이라고 쓰는. 전쟁을 선포한다. 멸망의 날이 다가왔어. 병력 2,000명. 우리 육군 직할력만 싸워도 이기겠네요. 그쵸? 갑시다. 빰빠라밤빠라밤 빰빠라라나나난. 무역기지 뺏어야 되는데. 되게 쿠킹이, 아, 조공국 만들어봐요. 조공국 만들면 근데 그대만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조공국 만드는 건 쪽보다 저는 그 판도를 위해서 좀다 먹는 게 좋아해서. 조공국이 있긴 있는데, 명분이. 이따 한번 볼게요. 그 수입을 주고 뭐 이러잖아. 근데 별로 나는 다 먹는 게 좋아. 네, 한번 조공을 바치게 하는 것도. 쿠킹, 아, 쿠킹 얘기하다 말았는데, 쿠킹이 되게 훌륭한 게임이 된것 같아요. 뭔가 이 중국이 이젠 그이 스텔라리스에서 따온 거지. 스텔라리스에 있는 그 몰락 제국 NPC처럼 막 이렇게 있고, 이게 상호작용이 된 거지. 스텔라리스에서 배운 그 몰락에 대한 노하우가 크루세이더 킹즈에 적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훌륭한 거예요. 아, 스테이트는 쭉 가요. 트리뷰티, 트리뷰터리 스트레이트. 아, 속국은 그대만, 우리 때만 가고, 조공국은 대대로. 오케이, 오케이. 조공을 좀 바치게 해야겠다. 변방에 있는 애들, 그쵸? 어쨌든 쿠킹에 대해서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건 되게 좋은 것 같아. 이번 DLC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중국, 왜냐면 인도가 심심했거든요. 인도가 심심해가지고 아무도 안 하는 인도의 라자들이었는데, 그나마 이제 중국이랑 얘기가 있으니까 외롭진 않아. 외롭진 않아요. 친구는 인터넷 친구가 있는 것처럼 친구는 중국 친구가 있어요, 게임 속에.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이 되게 많이, 인터페이스도 그렇고, 여러분 아까 어제도 이거 보여줬죠? 부대 합치는 거. 유로파는 부대 합치기 하면 지 마음대로 안 오는데, 이건 왜안 오는지 이유를 설명해주는 아주 고급진 기술, 고급진 테크. 아주 좋아졌어요. 게임이 완벽해졌어요. 퍼펙합니다. 이제 막 죽이기 때문에 역병이 막 돌아가지고 이제 최적화도 잘 되고 렉이 안 걸려.
대박이야. 괜찮다. 이번 DLC는 괜찮다. 만족. 따봉 하나 드립니다. 원 따봉 하나 드립니다. 괜찮습니다. 예, 네, 응용. 아쉬운 건 좀 많이 안 해가지고 사람들이 크루세이더 킹즈를 좀 많이 안 하는 것 같아. 그게 좀 아쉽다. 근데 훌륭한 게임이거든. 제 생각에는 게임 완성도적인 측면에서 끄킹이 지금 파로스 게임 중에 최고입니다. 끄킹이 제일 잘 만들었어. 물론 올해 나오기도 올해 나왔지만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유로파랑 스텔라이스랑 동급. 크루세이더 킹즈 대각 가로하고 스텔라리스 유로파 동급, 그리고 이렇게 하고 빅토리아 하고 맨 끝에 아초바이언 좀 더 나와야 될 것 같아. 뭔가 그 아초바이언은 그 제작자들이 아직 그 판단을 잘 못하는 것 같아. 인도를 살렸다는 의미에서, 그쵸? 고려 나오면 재밌을 것 같아요. 대박일 것 같아. 막 몽골 막 쳐맞고 막 똥꼬쇼하고 막 이럴 때 얼마나 우리 희열을 느낄까. 이게 뭐야 이거. 오미 하나 내려오는데? 노래도 좋고. 700명 따위. 부인님이신 이번에 남자! 여러분 빨리 남자 외치세요. 남자 필요해. 남아초전 선호사상 이런 건 아니고 절대 이 게임은 남자가 없으면 안 돼. 남자. 고려로 해가지고 이제 몽골랑 싸우고 막 그러면 재밌을까. 피난 가고 막 반격을 하고. 자, 벌거벗은 자연아교도 금욕주의가 당신의 궁정에 나타나 청중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련실에서 당신 앞에 앉고서 그는 당신의 삶을 비판하고. 자연아교가 팩트 한번 날려줘. 어이 옷이나 좀 입지 그래. 자연아교가 옷을 안 입는데요. 그쵸. 우리 여러분이 첫날 자연아교에 대해 설명을 줬는데 살생을 안 하고 굶어 죽는 게 미덕이고 막 이랬지, 그치? 내가 무슨 남혐이나 여혐이 있어가지고 남아선호나 여혐이 있어가지고 남자를 원하는 게 아니고 딸도 귀여워요. 근데 남자가 있어야 돼요. 남자 계승법이 남자 위주라. 남자 장자상속제이기 때문에 여자 장자상속제가 있으면 여자에서 여자 했겠지. 남녀평등도 있는데 남녀평등하기 힘들어가지고 우린 아예 되지도 않아. 완전한 여성의 지위가 있어야 돼요. 완전 선진. 나중에 한번 여성 위주로 한번 해보자. 여왕 컨셉 떠올랐어. 여왕의 제국. 대박. 여자 직책을 다 올려가지고 여자만 쓰는 거야. 다 여자. 재상, 대장군, 재무관, 첩보관, 우드 뭐 이거 개종하는 다 여자 다 쓰고 장군도 여자 쓰고 공작이나 다 여자 쓰는 거야. 그리고 부인을 동성애자를 해서 부인도 여자로 하고. 미친 것 같다. 자, 옷이나 입지. 팩폭 하나 날려줍시다. 나중에 언제 한번 해보자. 아, 러시아 있어요, 업적이? 러시아로 한번 해봐야겠네. 대박. 자, 아기 교육. 천재인 것 같아, 컨셉이. 아이디어가 샘솟는데 항상 몸이 안 따라줘서 그렇죠, 항상 저는. 내사랑 여자 만나는 결혼을 하였고 이는 더없이 행복한 기억이다. 아, 스트레스가 풀려요. 여러분은 방송을 보는 대다수는 모르는 기분. 나는 모든 이가 우리와 같은